받았는데 평가 부분전이 없고 지금 와서 그냥 비디오를 분석하는 거하고 우리가 평가전 한번 해서 같이 몸으로 한번 치고 엄마 미안해! 한번 경험했던 그 부분이 오늘 경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홈백이 그 김영권, 권경원, 홍철, 이용이었거든요. 네. 김민재도 없었고 김진수 선수도 부상으로 그때는 뛰지 못했었고 예 그리고 이재성도 그 당시 네. 6월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선수 구성의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최근 두 번의 맞대결 벤치 체제에서 하셨던 두 번의 맞대결에서 좀 큰 점수 차를 좀 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는 이번 경기에 대한 어떤 미리 좀 공부하는 기회 네. 또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변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분 해설위원께서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로 얘기한 내용은 인생의 마지막 경기도처럼 최선을 다해달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손흥민과 네이마르 동갑내기 30살 네. 동갑내기 맞대결 오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92년생 세계 최고 공격수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손흥민과 네이마르 선수 오늘 아무래도 가장 각 팀에서 압도적인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쏟아질 텐데 그것을 본인이 물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은 어떻게 또 잘 또 활용을 하면서 팀의 보탬이 될 것인지 주목이 되는 경기입니다. 네. 자, 네이마르와 손흥민. 지금 네이마르는 오른쪽 발이 좀 불편한 상황이고 네. 손흥민 선수는 얼굴에 안화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상적인 컨디션은 사실 아닌데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은 네이마르 선수, 세계 최고죠. 하지만 네이마르 선수한테 우리 선수들이 많이 쏠리게 되면 그 외에 있는 선수, 뭐 하티냐, 비니시스, 굉장한 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선수한테 너무 쏠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 그 친선으로 펼쳐진 평가전과 월드컵 무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오늘 뭐 경기장 분위기 여러분 뭐 전달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라질 팬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네, 브라질이 G조 1위를 차지할 걸로 다들 낙관을 하시고, 브라질 팬들이 거의 뭐 경기장 티켓을 동원 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팬분들이 좀 티켓 구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브라질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G조 1위를 미리 예상하고, 네. 경기장 예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중 이론수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네. 너무 많이 밀리는 느낌이라서 먼저 한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조별리그에서 전 32개국 팬들 가운데 가장 또 시끄러운 팬들 아니었습니까? 예. 가장 높은 데시벨을 기록하는 응원전을 보냈던 팬들이기 때문에 예예. 일당 100의 정신으로 선수들에게 좀 응원을 네네. 보내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영욱 의원이 얘기한 건 저희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데시벨이 기록으로 나와 있더군요. 피파 공식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한국 관중들의 목소리 데시벨이 32개 나라 응원단 가운데 최고입니다. 비행기 이륙하는 그 이상의 소음이었다고 하니까 네. 자, 오늘 정말 수적인 열세를 백석에서도 좀 많이 우리가 극복을 하는 응원단이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전화기 뛰어난 16강 진출이 확정되면서 한국에서 카타르까지 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경기장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네. 오지 못하고 예, 발만 동동 굴렀다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른 새벽 시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태극전사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경기장으로 나가기 직전입니다. 코스타 코치가 이제 물론 계속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네. 벤투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또 이제 사단으로서 네. 뭔가 또 좀 짜임새 있는 그런 지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대표팀 코칭 스태프들의 루틴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선수들하고 이 스킨십을 하면서 자, 좀 의지를 다지는 모습들 굉장히 보기 좋고요. 네. 히샬리송과 인사를 나누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뒤쪽으로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서로 선전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자, 지난 6월에도 6개월 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났던 브라질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도 20주년, 월드컵 20주년 기념 경기로 펼쳤습니다만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피하고 싶은 강팀이긴 하지만 사실 뭐 강팀이 아닌 팀이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만난 상대를 최대한의 우리의 어떤 능력을 뽑아내서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브라질은 아니에요. 더 강할 거예요. 네. 당연히 그때 평가전이었고 오늘은 16강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때 그 브라질처럼 생각해서 경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아, 물론 준비는 분명히 돼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나 브라질이 어떻습니까? 좀 심리적인 부담은 그때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포르투갈도 꺾고 굉장히 좋은 상승세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전반전만 잘 버티면 네. 전반전만 잘 버티면 후반전에 이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무서운 결과라는 건 조금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네네네네. 이해도 되겠죠? 아, 그건 당연한 거죠. 전반전만 잘 버틴다면 네네. 예. 다행히 브라질이 이번 대회에 전반전에 골이 없어요. 네. 예. 이번 대회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꼽을 만큼 마무리에 아쉬움이 있는 팀이거든요. 자, 우리 선수들이 좀만 버텨준다면은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 후반전에 갈수록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전반전만 잘 지키면. 네. 아, 16강 진출팀 가운데 공격 슈팅 횟수에 비해서 득점력이 최하위입니다. 네, 득점 네. 전환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슈팅을 많이 때렸는데 골을 그만큼 넣지 못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공격수들에게는 부담이 그만큼 더 가중이 되는 그런 조별리그를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아시아 지역 팀에게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네. 세이원을 만났는데 한 번도 진 적은 없고 16강에서 아시아 팀을 만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실 팀에 워낙 잔잔하고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1983년 3시간 청소년 월드컵 3강전 때 브라질을 만났는데 탈락을 했었고 2010년 런던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브라질에게 아쉽게 분명히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승산을 느끼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예상치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 어떤 뭐 징크스라면 징크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네. 상당히 재미있는 것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기록, 새로운 어떤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월드컵이 월드컵 역사상 가장 우연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이변이 있는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였죠. 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대륙에서 16강 진출팀을 배출한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는데 그 흥미를 오늘 폐쇄시켜주는 우리 베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부 나라의 선수들이 경기장을 좀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 AFC 국가 가운데 16강에 진출한 팀이 세 나라인데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자, G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브라질의 국가가 먼저 연주되겠습니다. 아멘.
명실공히 세계 최강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의 국가였습니다. 자, 이제 세계랭킹 1위를 꺾고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VAR 룸인데 과연 또 이 안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좀 유리한 판정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사랑스러운 태극 선수들 오늘 선발 라인은 김수규 키퍼 그리고 수비에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황인범, 정우영을 중심으로 왼쪽 황희찬, 오른쪽 이재성, 최전방에 조규성 그리고 손흥민입니다. 자, 일단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동시에 기용이 됐고 이재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가 양쪽 측면 한쪽을 맡고 네. 이재성이 중앙에서 좀 더 압박을 도와줄 수 있는 구도도 가능한 그런 조합이고요. 또 유규성 선수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토트넘에서 헤리케인이 뛰는 것을 많이 공부를 했다.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초카로 또 활약의 기대가 되고요. 네, 일단은 뭐 예선전에 우리가 브라질을 만났다면 같은 조였다면 두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16강 올라와서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요. 두려운 상대 아닙니다.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펠레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네이마르. 자,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선수들을 시작합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뭐 초반부터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몰아붙이고 하다가 또 초반에 끊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도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브라질 팬들이 워낙 많이 경기장에 와 있기 때문에 브라질 소금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뒤로 끌지 않고 전반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티아고 실바 모두 후방에서 한 번에 떨어지는 패스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자, 이거 경계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수비에서 브라질 수비에서 한 번에 저걸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공격수들이 편하게 뭐 신바나 마르티누스가 추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가운데 마르티누스 오른쪽에 이제 밀리탕입니다. 파피냐, 왼발을 넣어서 파피냐, 다시 밀리탕. 사실상 3백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다니엘 선수가 오늘 이제 왼쪽 측면 풀백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본인들이 볼을 잡고 연기할 때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를 이동을 해서 네. 상당히 권한불쌍한 수비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카제미르 쪽으로 가깝게 와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드필드의 숫자는 좀 더 든다는 거죠. 네. 네. 자, 시샬리소가 네이마르 쪽으로 갑니다. 자, 자 볼 지키면서 아주 네. 가깝게 보냈습니다. 뒤로 연결합니다. 김근환 길게 걷어내는 김승규. 자, 헤딩. 자, 볼 뺏어냅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지금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준수 상대 네. 수비 쪽으로 갑니다. 손흥민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측면. 자, 두 사람이 에어싸기 시작합니다. 볼백을 하면 도와줘요. 파피냐. 자, 볼 지켜보면 또 카제미로. 웨이마르. 측면. 비니시우스. 김문환이 수비합니다. 자, 지연해줘야 돼요. 지연해줘야 돼요. 다운해주셔야죠. 시나리슨, 웨이마르. 자, 중간 간차. 자, 지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측면으로. 자, 볼 잡고 있는 조규성. 아, 네. 아쉽네요. 핸드볼 파울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네이마르 이사리송이 공격적으로 나와서 많은 선수가 브라질이 투입됐을 때 우리가 역습 끊으면 역습으로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자, 한 번에 찍어 차주고 다시 비니시우스. 오늘 김구란과 여러 차례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 번에 돌파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네. 카제미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다 같이 이동해야죠. 파피냐. 자, 안쪽 재빨리 패스했습니다만은 파피타가 잡아주질 못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패스 받는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파피냐 선수도 패스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게끔 브라질 선수들이 재미없게끔 축구가 재미없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제 브라질 선수들은 축구를 정말 놀이처럼 하는 건가요? 네. 힘이기 때문에 네. 즐거움을 주면 안 돼요. 그거를 일처럼 태클로 아 그거 되면 안 되죠. 카제미로 안쪽 태클로 자 불타 나갑니다.
기회를 만드는 그런 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매번 선제골을 내주고도 극복을 해냈거든요. 네. 자, 많이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는 5분 만에 실점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뒤집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좀 먹지 말았었는데 하여튼 뭐 결국에는 살아나왔으니까 할 수 없죠. 아, 황인범의 태클을 피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이 좀 따랐죠. 여기서 한 번에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이게 뚫리면서 뒤로 흘러나가고 흘러가네요. 운이 따랐어요. 비니시우스가 마무리하면서 브라질이 1대0 앞서갑니다. 비니시우스는 이번 월드컵 첫 골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때렸네요. 네. 아주 정성했죠. 하지만 이번에 1대0은 0대0하고 비슷합니다. 네. 뭐 전혀 신경 쓸 것은 1대0이어도 전반전만 더 실점을 안 하면 괜찮아요. 네. 자, 압박하기 시작하는 브라질. 자, 한 번에 찔러줍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 플레이를 죽어가면서, 물론 전유일에서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죠. 갑니다. 네이마르 장거리 슛!
번째 골 2대0입니다. 자, 지금 경기가 초반에 안 풀리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계속 실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첫 번 실점 이후에 많이 좀 분위기가 다운이 됐거든요. 서로 좀 동료를 하면서 남은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건 좀 못 본 거군데. 야, 이건 좀 아쉽네요. 왜냐면 네. 이제 봤으면 정우 선수 저렇게 찰 리가 없죠. 어느 선수는 저렇게 안 차죠. 뭐 하지만 뭐 심판이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아, 지금 보고 차잖아요. 아, 타임 뺏었네요. 자,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은 운동장에서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선수들끼리 운동장 안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위험 상황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지금 뭐 벤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벤치에서 얘기해서 들리는 것도 있지만 운동장 안에서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더 작용을 크게 합니다. 네. 자,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브라질을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인정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마음을 가상대 바랍니다. 패기점과 2대0 상황입니다. 선수의 아빠 일단 뭐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막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지금부터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뒤집힌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압박 들어갑니다.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압박을 풀고 있는 이게 벗어나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파울이라도 끊어야 돼요. 자, 터치 우리의 공격과 재빨리. 자, 뭘 잡고 조규성. 이제 파울인가요? 측면 주고 황인봉. 황인자 뒤로 됩니다. 이걸 되잖아요. 김진수. 정우영. 이재성이 오른쪽으로 김민재에게. 김민재. 자, 본인이 자 돌아서서 오른쪽 다시 한번 줍니다. 자, 1대1 해도 됩니다. 1대1 해도 돼요. 네. 자, 이재성. 김민재가 뒤로. 황인범이 나왔습니다만은 공은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왔죠. 김영권이 황인창에게 빠른 패스를 줬습니다만은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터치아웃. 자, 좀 높은 위치에서 이제 압박을 시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저 위치서부터 압박이 들어가야 돼요. 자, 페널티킥 득점 장면 네이마르 이번 대회 첫 골입니다. A매치 76번째 골. 브라질의 옆줄 공격. 자, 중앙에 이재성이 볼 끊었습니다. 김영권. 아, 만의 골만 나온다면 또 분위기는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거든요. 네, 더 이상 실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그러나 이재성이 보질 못했습니다. 자, 볼 뺏어서 김구란이 볼 뺏었습니다. 우리 측면 수비수 김진수, 김구란 선수가 상대 하피냐냐 비니시우스가 무섭다고 공격을 안 하면 안 돼요. 네. 네. 황희찬 안쪽 꺾어주고 다시 황희찬 수비 맞고 나옵니다. 샷슛! 어떤 슈팅이 나쁘지 않은데요. 날카로운 슈팅 황희찬. 야, 분위기를 바꿔놓는 황희찬 선수의 슈팅. 네, 잘 감았는데 이거를 알리송이 막아내네요. 알리송을 상대로 이미 멋진 골을 뽑아낸 적이 있는 황희찬 선수인데. 예, 예, 예. 자,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자, 코너킥 계속 진행됩니다. 뒤로 옵니다. 황인범. 세로 잡아주죠. 높았습니다. 힘이 좀 들어갔네요. 자,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골 정도 만회하면 다시 1점 차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브라질 선수들은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어차피 2대5 리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할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혀를 찢는 듯이 공격을 하면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리드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경합이나 모든 면에서 설렁설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자, 이기고 있는 네. 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포백으로 나왔지만 실제 경기 운영은 나리노 선수를 중앙으로 밀어버리면서 중원에서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도 좀 그런 포지션 변화에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피냐를 오늘 좀 많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 아피냐가 짧게 짧게 자 뒤로 갑니다. 우리 압박합니다. 손흥민이 달려갑니다. 자 중앙으로 이재성 막아섭니다. 카세미로 자 다닐로가 앞에 네이마르 네이마르 개인 돌파 이재성과 몸싸움 비니시우스 가랑이 사이로 다시 네이마르 자 태클로 불펜을 했습니다. 끊었어요. 짧게 주고 손흥민 두 사람이 오면서 네. 시샬리송 자 압박이 강하네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두세 명은 그냥 붙어요.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희생 플레이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황희찬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점유율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는 뭐 감안해야죠. 네. 어쩔 수 없죠. 티아고 실바 안쪽 카세미루가 네이마르 자 자기 전까지 가져왔습니다. 마르키니우스 아까 서현이 말씀하셨다시피 측면 수비수들이 단을 부축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다니엘 선수가 백업 역할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단을 부축해서 패스 역할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니엘 선수의 뒷공간은 실바가 뭐 커버해서 대군다 하고 Oh!
뒤로 갑니다. 파케타 중앙으로 카세미로 다닐로 비니시우스. 아 너무 소리는 안 돼요 지금. 두 명만 갑니다. 그렇죠. 다시 빠져갑니다.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이 있더라도 아주 상대가 선수를 잡아야 되죠. 네. 한쪽이 너무 쏠리는 현상이 생겨서 그 반대가 숫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한쪽으로 꼬박꼬박 선수한테 너무 쏠릴 필요 없어요. 다시 돌아 나오고 황인범이 뒤로 줍니다. 자 왼쪽에 홍철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김영권이 이제 홍철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향 전환 오른쪽으로 갑니다. 황희찬 헤딩으로 다시 황희찬 파고듭니다. 자 손흥민 다닐로 걷어냅니다. 사인은 좀 엉망치지만 대충 네. 공간에 또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고 그것을 또 시도하기 위해서 황희찬 선수 패스 이제 이런 게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네. 아 오늘 좀 맞아떨어지지가 않네요. 자 하프타임 이후에 그래도 분위기는 좀 살아오르고 있어요. 네네. 이재성의 뒤로 자, 우리가 패스를 실수해서 상대한테 좋은 찬스만 주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끊겨서 실점만 안 되면 됩니다. 분위기가 살아올라가다가 네. 아, 실수가 나와서 득점 허용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흐름 템포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좋아요. 홈스로 지켜내는 브라질 밀리타 선수 센터백을 오른쪽에 좀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 네. 브라질의 레전드들이 줄지어 앉아있네요. 히바우도, 호베르토 카를로스, 같은 네. 브라질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참 더 가까이 가야죠. 자, 우리도 차근차근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네, 골이 살아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두 경기라고 보고 전반전 한 경기 우리가 잘했고 후반전 한 경기 우리가 잘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리프레시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체감을 상대로 수위 없는 경악한 승부를 펼쳤다. 예,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브라질이 다시 공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디아고 실바. 침투하는 선수가 무서운 거군요. 예. 자, 이번에 또 오른쪽을 봐주는데요. 에딩 경화 공수할거리 말고 버티아오 카피냐 재빨리 안주고 마케타 지금 전반적으로 하면 주문의 숫자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어느정도 패스가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쪽에서 손이 오래 머무니까 반대쪽에도 공간이 납니다. 그러네요. 하피냐 쪽입니다. 홍철이 붙습니다. 하피냐 왼발 올려주고 헤딩 걷어냅니다. 아, 조규성 머리를 갖다 댑니다만 뒤로 흘러갑니다. 화재미로 마르키니스 오른쪽 하피냐 이거 보면 안되죠. 그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대면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민도와 메이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박진양도 그렇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올라서서 박수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경험 없고 나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의 역습으로 성민선한테 전화를 연결되면 뭐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일단 이걸 잘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16강부터는 다 판 승부이기 때문에 경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얘기대로 끝까지 그냥 뭐 오늘 것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다시 보여드리거든요. 네. 자, 부지시스의 공격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중앙으로 박혜냐 전보드로 대충 공격선방 자기 지금 시기가 연기 7배이거든요. 아, 지금 좀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워낙 그 주별 예선에서 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일한 메스가 들어가는 거죠. 자, 노지 네, 노장이긴 하지만 한때 세계 최고의 오른쪽 수비수였던 다니엘 메스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니엘 메스. 네. 월드컵 우승을 빼고는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대회 우승을 해본 베테랑 중 베테랑인데요. 네. 피아고 실바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A매치 126경기째입니다. 자, 코너킥 헤딩 조규성이 머리로 걷어냅니다. 손흥민 자 마크하면서 위험해요. 리샤리송 볼 잡고 들어갑니다. 자, 아 그러나 자 흘러나옵니다. 하피냐 자 우리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브라질의 반칙. 리샤리송 선수 굉장히 몸싸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렇죠. 역할이 결정입니다. 네. 이명권에게 다시 리샤리송이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첫 출전, 월드컵 첫 데뷔입니다. 자, 월드컵 16강 올랐어요. 네. 정말 그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죠. 네. 왜냐면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지금 자, 한 번에 다시 갑니다. 하피냐가 들어갑니다. 하피냐 꺾어주고 뒤에 다행입니다. 흘러갑니다. 자, 지금 옵사이드 기판이 늦게 올라갔어요. 맞는데요. 하피냐의 위치는 옵사이드였습니다. 터치 좀 길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김민재가 오른쪽 황희찬 자 돌파해보죠. 네. 슈트 있잖아요. 주고 슈트도 들어가보고 조규성 몸싸움 자 사운드 보고 자 그러나 반칙 주지 않습니다. 비니시우스 두 사람의 여사입니다. 볼 뺏어냅니다. 네 파울 아니에요. 파울 아니죠. 파울 아니죠. 백승호 좋아요. 뭔가 이제 해보고 끝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솔직히 브라질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이런 경기도 좀 잘 치고 놓으면 네. 다음 경기 만났을 때는 또 후배들이나 너무 이름값에 또 명성이 우리 선수 주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우리가 포르투갈 이긴 것도 네. 포르투갈 좋은 선수 정말 많거든요.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자, 안쪽으로 침투합니다만 반대를 내놓고죠. 자, 백성호가 주고 오른쪽 회차 한번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실버 자, 알리송 조기 좀 따라갑니다. 다니엘 베스 점하면서 버텨주면서 터치아웃. 네. 일단 코리치에서 골을 다시 가지고 왔고요. 우리 공격권입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시청 증가하더라도 16강의 성과가 빛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본격적인 토너먼트 무대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우리 축구의 모습을 좀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자, 꺾어줍니다만은 주가에 끊깁니다. 자, 카제미르가 앞으로 좋아요. 네이마르, 그러나 우리가 따냅니다. 김문환. 아우. 자, 네이마르. 살아있습니다. 예. 자, 볼 뺏어서. 황희찬. 자, 접고 중앙으로 갑니다. 다시 안쪽. 자, 반대 비었죠. 이재성. 왼쪽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홍철 쪽으로. 여기서는 해결해 줘야 돼요. 홍철 반대쪽. 그렇죠. 아우, 지금 네. 파울 아닌가요? 자, 슛! 야, 왔어요! 자, 조규성 버텨줍니다. 코너. 야, 슛이 몇 번인데. 자, 조규성이 넘었는데. 네, 휘슬 울리지 않았고. 네. 그 뒤로 황희찬 선흥맹 연속된 슈팅.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은데, 자, 그 전에 우리 파울이 선언이 된 것 같아요. 키하고 실버가 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이 슈팅 과정에 우리 옵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자, 황희찬의 슛이 이게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조규성한테 맞았어요. 알리송 네, 손에 끝에 맞고 조규성에 맞고 눈도 안 따르네요. 최종 판정은 네, 옵사이드입니다. 네. 실험선은 분명히 있지만 오늘 어떤 그 작은 눈이 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허리라도 넣고 만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우리 생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자, 분위기 가져봅니다. 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힘드네. 아, 황희찬의 반칙을 선언하나요? 자, 우리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고 할 때 브라질 쪽에서는 아주 절묘하게 시제가 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그킹의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매그킹이니까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걸 때 지금 멈춤이 경기 일부기 때문에 그쪽에 편향을 하는 팀이고 어쨌든 우리가 후반전에 실점 없이 지금 경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한골 그래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공간 2번을 하겠습니다. 마치 선주로 네이버를 이번에 전담 앞으로 놓습니다. 홍보원 이제 상대 시절에서 저런 쪽에서는 파울을 내주세요. 네이버가 워낙 박스 안에서는 절대 네. 파울을 하면 안 되지만은 밀어내서 절대 파울을 하는 것은 뭐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대회에 아시아 지역에서 16강에 3나라가 올라왔는데 호주와 일본이 8강 진출에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브라질에게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0대0. 네. 김영권 볼 잡습니다. 자, 짧게 주고, 손준호. 오른쪽 봅니다. 황희찬. 볼 살리면서. 1대1. 짧게 주고, 김문환입니다. 강하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쪽 깊숙하게. 범철이 좀 늦었습니다. 네. 아, 너무 좀 높았네. 조금 낮고 강하게 빠르게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브라질 쪽에서는 지금 마르티넬리 선수하고 브레메르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수와 수비수 한 명씩 바꿔주는데요. 다닐루 선수를 지금 불러드리고요.
오늘 왼쪽 수비를 맡아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했었던 네. 우리를 좀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를 뺍니다. 네. 왼쪽 라인을 동시에 유치를 시킵니다. 네. 뭐 대도체 하면서 이제 다음 경기 대비하는 네. 거겠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첫 골을 기록했던 비니시우스. 아, 이 골까지는 좋았는데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페널티킥 장면이 우리에겐 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남죠. 네. 우리가 좀 다시 좀 정신을 차릴 만한 시점에 또 페널티킥을 내줬기 때문에 네. 너무 이른 시간에 두 골은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은 이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공격. 자, 그럼 중간에서 볼 끝입니다. 자, 두 사람의 요사입니다. 좋아요. 아, 손흥민 키를 넘어가면서 자, 황희찬 따라갑니다. 교체에 들어온 마르티네리. 네이마르. 자, 뒤쪽 공간으로 역시 교체에 들어온 브레메르. 자, 이렇게 브라질은 이제 느슨하게 볼을 패스를 하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앞으로 전지 패스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조합적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네. 자, 이 경기의 승자는 크로아티아와 8강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크로아티아가 일본을 승부 차이 네. 끝에 이기고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우리 진영 김민재 거둬냅니다. 자, 근데 이건 어드밴티지를 줬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하네요. 황의조 선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김영곤을 밀었던 리샬리송. 네. 자, 이재성 선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공격 숫자를 좀 늘리고 있는 벤투 감독입니다. 그렇죠. 네. 한 골에도 더 넣고 한 골에 넣고 좀 네. 해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군요. 네. 네. 자, 이번 대회 지난 포르투갈전은 선발로도 나왔습니다만 교체로 투입돼서 종료하는데 백색들은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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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백승호, 백승호. 늦지 않습니다. 오른쪽! 두 사람 사이로 빠집니다. 아, 뭔가 마지막에 연결이 좀 안 되네요. 네. 계속 참 그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돌파구가 생기고 좀 변화가 생기면 좋을 텐데 네. 그럴 때마다 축축 끊기네요. 자, 오늘 경기 또 온도 참 안 따라줍니다. 네. 자, 그러나 오늘 이곳 974 스타디움 브라질 관중들이 뭐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가운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관중들이 네. 모인 위치마다 모인 자리마다 뜨거운 응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지금 뭐 스코어 차가 좀 낮지만 그래도 지고 있는데도 응원을 저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일어나시는 분들 없이 정말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자, 우리는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입니다. 자, 이강인과 손흥민이 서 있고 자, 박스 라인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이강인이 찾습니다. 왼쪽으로 헤딩 뒤로 흘러나옵니다. 백승호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대1입니다. 상대 뭐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시도하면 됩니다. 네. 아, 지금 자, VAR 네, 옵사이드 레벨을 보는데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자,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4대1입니다. 자, 우리 이번 대회 다섯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가 한 발씩 더 뛸 수 있는 네.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자, 김민재가 힘을 냅니다. 자, 포인트가 또 왔어요. 그렇죠. 태클로 황희찬.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왔습니다. 열심히 뛰어줘야죠. 네. 자, 황희찬 선수. 열심히 뛰어줘. 1, 2차전 네. 못 뛰었기 때문에. 네. 많이 뛰어줘야 돼요, 황희찬 선수가. 뭐, 지난번 16강 오라는 결승전 같지만은, 그래도 오늘 경기 열심히 뛰어줘야죠. 네. 그렇게 전에 이제 공격 선수들이 많이 뛰어서 이제 인생을 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좀 해줘야 됩니다. 벤투란의 마지막 교체카드, 황희찬 선수를 이제 투입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했었는데 비행기량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네. 자, 교체맨 무대로 들어오면서 자, 뛰어나오는 김성규 자신했습니다. 우리는 교체 카드를 다 썼고요. 네. 브라질도 다 썼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선수들로 끝까지 갑니다. 자, 브라질은 에베르톤까지 투입이 되면서 이번 대회 출전을 못한 선수가 없습니다. 네. 자, 빗 맞으면서 그러나 잘 지켜냅니다. 김민재, 김성규, 김성규. 아우, 위험했어요. 잘 풀어나옵니다. 왼쪽입니다. 자, 한 번에 앞으로 가재무리와 헤링. 손흥민 선수한테는 저렇게 높이 주면 안 돼요. 다니 알베스. 39살의 네. 다니 알베스입니다. 나이가 거의 40살에 다 돼가는데. 네. 38살의 티아고 실바. 골 이어갔습니다. 다니 알베스는 83년생이고요. 티아고 실바는 84년생입니다. 네. 축구라는 것은 정말 경험이라는 것이
치는데 정말 무섭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네. 기아고 시로우 다니엘 레스는 뭐 이번 대회가 월드컵 마지막 대회이고요. 네. 우승컵을 위해서 마지막 공격수를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PPT 기분 아닙니다. 자, 두 뛰는데요, 황희조. 저렇게 좀 들이받고 좀 필요할 때는 반칙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네. 이강인 선수가 오늘 막판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몸싸움을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갑니다만은 예, 흘러갑니다. 다시 볼 뺐습니다. 주광으로 오늘 뭐 체력적으로 좀 부족한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진작해 네. 처음에 이긴 실점
이제 벽돌 하나를 쌓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 쌓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16강 오면서의 그 과정 안정환이 계속 경기마다 흐름을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브라질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 많은 스포차로 앞서 있을 때조차 자신들이 상대 흐름을 끊는 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니엘 베스가 오른쪽으로 쳐줍니다. 하피냐가 들어갑니다. 하피냐. 자, 반대쪽 깊숙하게 헤딩. 뒤로 카지미로. 자, 측면에 볼 잡고 마르티넬리 다시 카제미로. 파케타가 오른쪽으로 줍니다. 하피니 앞쪽에 다니 알베스. 자, 반대쪽 헤딩. 자, 뒤에서 계속 파상 공세 브라질. 호드리기가 주고 안쪽 들어 들어갑니다. 자, 꺾어주고 올라갑니다. 뒤쪽에 슛! 잘 맞고 크로킥입니다. 알베스가 여기까지 모두 가 있었어요. 다니 알베스의 슛이었습니다. 마음껏 아주 과감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좀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선 치타 선수들을 전반전부터 계속 많이 놓치다 보니까 저런 잘하는 선수들한테는 편하면서 네, 이렇게 바꿔놨어요. 네, 카제미로가 다리로 건 것 같은데 손흥민 볼 잡습니다. 이강인. 자, 손흥민 쪽으로. 손흥민. 자, 방향 바꾸면서. 자, 줄 곳을 찾다가 김문원에게. 황희찬. 자, 오른쪽으로 줍니다. 이강인. 1대1 이강인. 다시 뒤로 황희찬. 자, 여의치 않습니다. 김민재. 자, 김민재가 땅볼로 치고 역습. 이찬이 쏙 김민재 따라갑니다. 이찬이 쏙과 김민재의 대결. 자, 동료를 기다리는 이찬이 쏙. 자, 두 사람의 역사입니다. 세 사람 갑니다. 터치아웃. 아, 오늘 경기 많이 속상합니다. 네. 아, 이렇게 격차가 아무리 1위여도 이렇게 격차가 난다고 생각은 전 안 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번 대회 워낙 우리 대표팀이 폼이 좋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두드려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대회 우리 정말 후배들 너무 잘 싸웠고 목표를 이뤘던 거 16강까지 올라가고. 네. 자, 이제 이번 브라질에서 있던 졌던 것을 생각하면 아, 격차가 크다. 우리가 또 조퇴할 필요가 없죠. 다니 알베스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축구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비를 많이 하고 미래를 좀 보고 비전을 보고 투자나 좀 더 이제 16강이 아니라 이제 국내 기대치는 16강 넘었습니다. 이제. 네. 다음 대회는 국내 8강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치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뭐 오늘 뭐 브라질 세계 1위와의 격차를 뭐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격차를 줄여 나간다면 다음 월드컵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좁혀 나갈 수 있는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야죠. 네. 자, 중간에서 볼 끊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반에 4골을 허용했던 대한민국. 그러나 후반에 백승호가 만회골을 내면서 4대1로 한 골 따라갔습니다.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내리막길은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차단되었으니 주변으로 우회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고요. 절대 거리에 버리지 마시고 꼭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전하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과 대리운전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전하게